이 노래를 들으면서 할게요. 이번에 해볼 얘기는 저의 이야기예요. 공부하기 싫어서 기절한 남자의 이야기. 웃기네. 무슨 내용이냐면, 저는 일단 학교 체제 부적응자. 그래서 중학생 때는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힐링 캠프, 그린 캠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계속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았어. 내가 이 체제에 적응할 수 있게. 그렇다고 내가 뭐 반사회적인 뭐막 학교를 다 부셔버릴 거야, 이 학교를, 이 세상을 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건 아니고, 매일 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에서 난 항상 의심을 했어. 왜 그래야 되지? 난 싫은데? 싫은 일을 왜 억지로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엄청 컸죠. 난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강제로 하라는 일에 되게 반감을 표해. 내 안엔 엄청난 자유의지가 있나 봐. 그래서 그걸 침해하게 되는 상황에선 난 적응을 못해. 막 불안, 정서에 정신 폭발을 막 일으켜.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는 적응을 못했을 뿐이지 애들이랑 잘 놀았어요. 막 수업 끝나고 PC방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놀고 다 했어. 학교 와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담임이라는 존재,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 지금도 조금 싫어하긴 해요. 뭐 학교, 뭐 선생 되게 싫어. 공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기는 대안학교에 다니게 됐어. 매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가서 12시에는 집 가서 밥 먹고 1시간 정도 자고 한 2시간 정도 대안학교로 갔어. 나는 출 등교를 대안학교에 갔었던 느낌은 뒤틀린 자유. 대안학교 딱 입구 들어가면 저처럼 대안학교에, 전 대안학교를 다니는 수준인데, 대안학교에 무조건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학교를 아예 포기하고 대안학교로 일종의 수감소처럼 가게 된 애들이 있었어. 학교 안에 흡연실이 있고요. 입구에 이미 막 금발에 피어싱 잔뜩 달리고 막 여기 문신 있는 애들이 막 담배 피고 있고 그랬어. 나는 외모로는 그냥 모범생이었는데, 아무튼 대안학교에 다녔죠. 왜냐면 학교도 싫고 선생도 싫고 공부도 싫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다음 이야기로 할 거예요. 대안학교 이야기. 아무튼 저는 공부가 너무 싫어서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고2인가. 어떻게 됐냐면, 뭐 중간고사 전날이었어. 난 공부하기 싫어서 자꾸 안 하고 있으니까 아빠께서 조금 강요를 하셨지.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할 일을 하셨는데, 나는 방에 들어오더니, 기억이 안 나요. 방에 들어오더니 그냥 털썩. 딱 그렇게 기억나. 내 기억은 이렇게 그냥 너무 화나서 공부도 못했지. 부모님께서는 공부하라 하셨는데 난 하기 싫으니까 막 짜증나 미칠 것 같아. 막 공책을, 내 기억엔 공책으로 막 펜을 막 찢고 있었어. 책을 펜으로 뾰족하게 해서 막 이렇게 막 긋고 있었어. 책을 그냥. 그러다 너무 스트레스가 커져서 그랬을진 몰라도 그냥 잠들듯이 그냥 잠드는 기분이 딱 들어. 근데 의자가 이런 의자니까 잠들어.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의자는 엎어져 있고 나는 눈 떠보니 그냥 침대에 있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오시더니 초코보 이제 공부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그게 야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초코보야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점잖게 말씀해 주셨어. 그냥 어안이 벙벙했죠.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기절은 공부할 때였어.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중간고사 며칠 전이었을 거야. 공부하다 말고 그냥 기절했어. 너무 짜증나고 너무 하기 싫어서. 그리고 전 당연히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했지. 학교는 그래도 꼬박꼬박 가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학교에 대들지 않고 그랬어. 놀라운 건 말이죠, 내 공부하기 싫어서 기절하고 공부를 안한 인간이야. 근데 40명 중에 10등은 꼬박꼬박 했어.
5명 중에 10등, 12등, 15등 이렇게 꼬박꼬박 했어. 근데 그 등급이, 내신 등급이 뭐 4, 5, 5, 4 뭐 이런 식이었어. 뭐 4등급 2개? 3개? 4등급 하나? 5등급 3개? 2개? 막 이랬었어. 전 그런 인생을 살게 됐죠. 공부를 지독하게 하기 싫어한 덕분에 5등급이나 다니는 지방대에 다니게 됐지. 그건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어쩔 수 없게 또 만든 길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 5등급 지방대를 다니던 그냥 막 7등급 돈 주면 되는 학교를 다니던 그건 상관없어. 난 지금도 이렇게 말해. 공부 안 하고 죽는 인생을 데리고 온 거야. 뭐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공부를 안 하면서 평생을 살다 죽는 인생으로 난 평생을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어. 이거는 뭐 신이 와도 날 막을 수 없어. 신이 쪼꼬뽀 공부 안 하면 뭐 어? 너 강제 현역 보낼 거야? 직업군이 시킬 거야? 난 할 거야. 공부할 바에 예를 들어 신이 나타나서 쪼꼬뽀 너 공부하고 공무원하는 인생 그 대신 공부 2년 동안 해야 돼. 이거 vs 제가 공익이라 이런 말 이런 비유를 하기 좀 적절치는 않지만 그냥 해볼게요. 그 인생 vs 직업군인으로 평생 살기. 그럼 난 그냥 아무 의심 여지 없어. 난 바로 직업군인 하겠습니다 할 거야. 직업군인 돼서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든 난 공부는 안 할 거야. 그 정도로 전 공부를 싫어하고 평생 안 하는 게 꿈이죠. 근데 그 제가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게 뭐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학습 활동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수사과 영 이런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 저도 전공 시험 시간에 공부했어. 했어. 뭐 어느 나라 문화권에 어떤 문화가 예술이 있었으니 뭐 이런 건 공부했어. 그냥 국수사과 영 한국사 뭐 지리 뭐 과학 물리 수학 문학 이런 건 공부 안 하겠다는 거. 그만큼 전 공부하는 걸 끔찍히 싫어했죠.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상담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상담 선생님께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왼손잡이 애들이 반 이상 된대. 여기 있는 애들이. 그게 어느 정도의 통계는 있대요. 사회성과 어떤 그 체제에 순응하는 것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대. 그래서 저랑 같이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 저 포함 3명 있었어요. 3명 다 왼손잡이였어. 진짜로 한 명은 일진이었는데도 왼손잡이이고 나랑 대안학교 다니니까 되게 착했어. 그냥 나랑 되게 그냥 편하게 놀고 편한 무슨 동네 소꿉친구처럼 놀고 근데 학교에선 일진 생활하고 그런 애였어.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에 막 공부한다 뭐 무슨 공부했을까? 뭐 기사 자격증 공부한다 뭐 공무원 공부한다 뭐 이런 대학원 공부한다 이런 사람 보면 난 정말 박수 쳐줘.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생각해. 뭐 사회복지학 공부하는 사람 어떤 복지사 자격증 공부 뭐 간호조무사 공부 이런 거 하는 사람 보면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넌 대단한 일 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왜냐면 난 평생 못할 일이고 안 할 일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참 멋져.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보면 난 진짜 미련 맞은 멍청이지.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살아? 취업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든 할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굶어 죽었어? 그냥 공부를 안 할 뿐인데. 근데 뭐 그런 건 있죠. 만약에 누가 내게 어떤 기회가 생겼어. 쪼꼬뽀 뭐 1년 동안 뭐 애견 미용 실습 공부하면 그걸로 무조건 취업해서 굶어 죽을 일은 없게 해줄게 하면 난 그런 공부는 할 거야. 그냥 국수사과형처럼 그냥 뭐 외우고 생각답이 필요 없는 외우는 학문 강제적인 학문은 안 하겠지만 뭐 애견미용 공부 뭐 조리 제과제빵 공부 뭐 이런 거 해야 되면 할 거예요. 그 대신 토익 공부 이건 안 하지. 토익 공부 자격증 공부 뭐 한국사 몇 점 이런 공부는 절대 안 하지. 아 그렇게 만들어진 지금 내 인생 이거죠. 5등급 지잡대 와서 2년 동안 대학교는 간 적도 없고 시험 안 봐도 B 나오고 후회는 없는데 그냥 굉장히 유감스럽죠. 만약에 내가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강제성이 부여되는 일, 뭐 그 단체로 강제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극도로의 반감을 표현하는 뇌로 타고났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상담교실 댕기고 고등학교 때 대안학교 가고 공부하기 싫어서 기절하고. 난 그런 뇌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날 때 그냥 정상적인 뇌로만 태어나도 그런 일은 없겠지. 적어도 뭐 못해도 3등급 4등급 받아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대학 다니고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확실한 비교적 확실한 미래를 보고 살 순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공부하기가 싫었어. 공부할 바에 그냥 어떻게든 공부는 안 하는 인생을 택하는 인생을 살게 될 뇌로 태어났지. 대부분은 안 그러지만 난 하필 그랬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숙제가 많은 학원을 제가 잠깐 다녔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학원 선생님이 되게 많은 양의 숙제를 냈어. 그리고 나 기억해.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랬어. 너희들 이 숙제 할래? 아니면은 나한테 30대 맞고 숙제 안 할래? 그래서 그때 나한테 손 들고 저 안 할래요. 그랬어. 나 진짜 그랬어. 저는 안 할래요. 딱 이렇게 하고 나와서 선생님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도 어이가 없었고 선생님이 생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조고보 넌 맞고 숙제 안 할 거야? 나와 하더니 때리는데 아무리 여선생이었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말했지만 숙제 안 한다는 제자를 진짜 30대 때릴 용기는 없었을 거야. 한 5대 때리고 알았어 하지마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리고 학원에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뭐 쪼꼬뽀가 이런 걸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쪼꼬뽀 너 그랬다며 알았어 학원 가기 싫어? 가지마. 그리고 저는 학원도 다닌 적 없죠. 고3 때 미술학원 고2 때 무용학원 다닌 거 빼고는 학원 공부학원 다닌 적 없고 그랬죠. 어쩌면 난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타고난 것 같아. 공부할 바에 맞는 게 낫다라는 학습이 돼 있었나 봐. 그래서 전 과외도 안 했고 학원도 안 다녔고 그렇다고 막장 인생을 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일진 뭐 양아치 인생을 살진 않았어. 공부만 안 할 뿐이지 할 건 다 했어. 숙제? 전 살면서 한 번도 숙제 안 해간 적 없고 선생님한테 뭐 그때 초등학교 이후로 선생님한테 맞거나 혼나거나 그런 적이 전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시킨 일은 했어. 싫어했을 뿐이지 시킨 일은 하고 선생님들한테 개긴 적도 없고 그냥 그랬지. 한 반년 전쯤에 어떤 기회로 잠깐 토익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왔었어. 했어. 그냥 한 일주일 정도 토익 공부 조금 했어. 근데 안 되더라. 공부 아예 안 하던 뇌로 갑자기 뭘 하려니까 뇌가 안 받아들여. 기절할 만큼 공부하기 싫었댔잖아요. 그때 증상이 책을 못 읽었어. 그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으면 글씨를 못 읽었어. 못 읽는 척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랬어. 막 문학 시간 공부를 해. 고딩 때 고1 때 안 읽혀져. 안 읽고 안 들어와. 그 기분 아세요? 뭐 나는 쪼꼬뽀입니다. 나는 뭐 몇 살이고 어디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글이 써있다고 쳐요. 공부가 정말 하기 싫잖아. 안 읽고 안 들어와. 안 외워져. 그 세 줄이 뭐라 써있는지도 안 보여. 자체적으로 안 보이게 그 눈에서 필터를 이렇게 막아. 아이언맨 그 가면 저렇게 쫙 하고 딱 막아. 전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러니까 글씨를 안 읽어. 분명히 읽을 수 있어. 뇌가 너무 싫어하는 나머지 못 읽게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야. 뇌 자체에서. 수용을 못한다고 할까? 뇌가 뭐 문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 뭐 운수 좋은 날은 어떤 내용이며 뭐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거를 뇌에서 차단해. 거절해. 자체적으로 거절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 스스로도 되게 짜증나죠. 아 공부해야 되는데 왜 머리는 받지 못하니 하면 그땐 그냥 잤습니다. 포기하고 내일이 중간고사야? 그냥 11시부터 자. 공부 좀 한다고 뭐 5등급이 2등급 되나? 인생이 얼마나 바뀔지 몰라도
그러고는 난 물론 알지. 공부 잘해서 1등급 해서 뭐 서연고 가서 의사, 판사, 변호사 하면 평생 불문출 걱정 없이 살지. 알아. 아는데도 하기 싫어. 모두가 알 거예요. 학창 시절에 전교 1등에서 의사, 판사, 변호사, 공무원 하면은 평생 굶어 죽을 걱정 없는 거 알아. 모두 알지. 근데 실제로 그거 하는 사람 1%도 될까 말까잖아요. 세상이, 인생이 그런 거 같아. 지금은 공부해야 될 걸 알지만 다 하기 싫어서 안 하잖아. 그리고 그거에 맞는 인생을 알아서 찾아서 살지. 난 그게 더 멋지다 보고 그거에 후회가 없고 그런 인생이 맞는 것 같아요.